안녕하세요. 우유앤드메이드입니다. 오늘은 컵케이크 바스붐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만들었던 동그란 바스붐에 이어서 오늘은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컵케이크 바스붐 만들기 해볼게요. 우선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그 바스붐의 주 원료가 되는 구연산과 베이킹소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블 바스붐을 만들기 위해서 SLSA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몬드 오일, 보습에 좋은 아몬드 오일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향오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진한 색감을 위해서 식용색소 준비했어요. 그리고 컵케이크 위에 올라갈 스프링클도 준비했고요. MPB는 베이스인데요. 이 베이스로 휘핑을 해서 컵케이크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휘핑을 짜기 위해서 이 베이킹 할때 쓰는 크림 짜는 비닐이거든요. 그리고 깍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준비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지퍼백에 이 크림 만든 베이스를 넣어서 모서리를 잘라준 다음에 짜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깍지까지 준비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지퍼백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제수와 편백워터 준비했는데요. 이둘 중에 하나만 있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정제수 있으신 분들은 정제수로 준비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크림 베이스 만들 때 넣고, 그리고 바스붐 만들 때도 넣을 건데요. 이물 종류 둘 중에 하나만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컵케이크의 아랫부분을 만들어줄 종이컵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 먼저 베이킹소다 계량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구연산도 계량해 주세요. 그리고 SLSA 계량해 주세요. 그리고 향오일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몬드 오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단호박 분말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재료들을 다 계량을 해주셨으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해주세요. 덩어리진 거는 풀어주시고요. 미리 한번 체 치셔도 괜찮아요. 분진이 날리기 때문에 살살살 작업해주세요. 그리고 색상을 위해서 카카오 분말도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재료들이 잘 섞였으면 편백수를 스프레이로 뿌리면서 반죽을 해주세요. 너무 질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꽉 쥐었을 때 모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될 정도로만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축축해지거나 조금 더 마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천천히 첨가해 주시면서 이 정도가 된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리 종이컵을 잘라두었어요. 여기에 분말을 넣어주세요.
종이컵은 꾹꾹 눌러 담기 쉽도록 잘라준 거고요. 이렇게 종이컵 안에서 밥수분 재료들을 단단해질 수 있게 꽉꽉 눌러주세요. 이렇게 단단하게 눌러주셨으면 밥수분이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올게요. 이렇게 밥수분이 다 굳었으면 이제 크림을 올려줄 차례예요. 비누 베이스 먼저 핫플레이트에 올려서 녹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 굳은 밥수분을 이제 종이컵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크림을 올릴 수 있도록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비누 베이스가 다 녹으면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비닐의 끝부분을 잘라 주시고요. 깍지를 미리 끼워 두도록 할게요. 크림이 다 만들어지면 여기에 담아서 짜보도록 할게요. 비누 베이스가 다 녹았어요. 여기에 정제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향오일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색소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거품기를 이용해서 휘핑해주세요. 생크림 제형이 될 때까지 휘핑해주시면 됩니다. 색상을 조금 더 추가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생크림 제형이 되었으면 그때 짜주머니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크림을 짜주셨으면 위에 스프링클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크림 부분이 조금 굳었을 때 이렇게 좀 단단하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귀엽고 앙증맞은 밥수분 완성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